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헌법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최소한 헌법을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는 나라는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헌법이란 단어, 그러니까 페어파순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독일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헌법을 기본법, 그러니까 그룬트게세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자신들의 과거와 관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자, 지금 일본을 봅시다. 지금 일본은 뭡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과거를 왜곡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의 공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후체제의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극우주의자 아베 때문에 지금 일본 방위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집단 자유권 행사를 결정한 만큼에 미국을 연결국으로 일본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일본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이 7월 둘째 날인데. 그렇죠. 그죠?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인물이 카피인데요. 예. 신팔균 장군입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물론 저도 신신데. 네. 아, 우리 또 이쪽에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좀 뜻깊은, 키워드인데요. 예. 이 신팔균 장군이라는 분이 1924년 오늘 이 중국 마적대 흉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1924년이면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예. 무장투쟁밖에 없다 이러는 때인데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 군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예. 할아버지는 이제 삼군 통제사 뭐 많이 듣던 벼슬이죠. 아버지는 이제 이 대한제국의 훈련대장 다 무관 집안인데요. 예. 이분도 군대에 가서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참위라는 계급으로 시작을 해서요. 예. 황실 근위대에서 정위까지 승진을 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해체되죠. 아하. 군복을 벗고 예. 이 향리로 돌아가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만들고 그랬는데 경술국치 후에 정상적으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간도로 건너가서 이 독립군을 이제 결성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관도 지냈고요. 그리고 대한통의부 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마적대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면서 내가 일본을 이제 처치하려고 이 독립의 길에 나섰는데 이 무관한 중국인의 총에 죽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통탄해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마적대가 아니고 일본군이 이제 사주한 중국 경찰 등 토벌대였다는 거죠. 예. 1963년에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된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독립 얘기하는 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이제 완전히 일본이 이성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그렇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뉴스 때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브레이크 예. 없는 전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뉴스다. 오늘 예. 이 뉴스가 예. 이 어제 일본 아베 정권이 패전 후 69년 만이고요. 예. 이 스즈키 내각에서는 81년 답변서를 냈어요. 일본은 절대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스즈키 선언을 한 지 33년 만에 평화헌법 구조에 대한 각의의 해석을 바꿔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쟁이 가능한 일본 측면에서는 소위 보통국가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문제는 요건을 충족할 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는데 이 요건 충족은 총리가 판단한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일본의 심각한 변화고요. 이 해석을 변경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 정부 자민당의 공약이
궁극적으로는 헌법 구조의 개정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출발하는 단계다. 앞으로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좀 더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국제관계 복잡하게 예. 돌아가죠. 이 그 누구보다 이 일본의 이 우경화 또 이제 무장화 이 부분에서는 20세기 초중반 가장 큰 침략의 피해자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입장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집단 자위권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우리 동의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 집단 자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중 경계론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자중하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국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군사주의 행보 냉철하게 지켜보되 우리가 할 말은 꼭 하고 막아야 할 것은 좀 사전에 막는 외교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외교라는 게 힘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뭐 이익에 부합하거나 어쨌든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지금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일본 제가 볼 때는 어떤 힘을 써서라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저지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다 건너 일본도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분단 상황에서 또 북한하고 지금 이제 공방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참, 이제 예. 6월 말 그제 적대 행위 중단. 하자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사실 바로 직전에 또 미사일 날리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네. 말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들도 따로 놀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 특별 제안에 대해서 네. 거부 의사를 어제 밝혔고요. 네.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측의 얼토당토하는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해온 것이다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 포기 없이는 평화는 어불성설 아니냐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일관된 이 입장을 촉구한 거죠.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제안하고 오락가락 이 상습적인 조울증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남북관계 기상도는 계속 냉랭해서 우리는 북도 철통 경계를 해야 하고 이 바다 건너 남쪽도 주시해야 하고 그런 이제 이 양면 초과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이럴수록 일본은 명분만 쌓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북한하고 일본하고 요새 뭐 수교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기류가 미묘하죠. 어쨌든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련 뉴스 또 있죠. 네. 회피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건? 지금 이게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예. 일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저 어떤 이미지를 또 줘야 되는데 예. 우리 군이 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군이 지금 임병장 사태 때문에 이게 자중질환 아닙니까? 네.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임병장은 추격 병력과 세 번 조우했지만 저지가 없었다 이런 진술도 나왔고 교전은 없었다. 근데 교전은 없었다고 하는데 장교는 팔에 관동상을 입었어요. 헤이트 소총은 또 고장난 상태였다.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 공방인데 예. 한 명의 이제 무장 탈영병과 우리 군 전체가 진실 게임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의 모습도 좀 우습고요. 명확한 해명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명확한 수사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상황에 우리 군이 강군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 신팔균 장군의 정신을 따라서 좀 고위층 자녀들이 군대에 많이 가고 전방에 좀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물론 일각 일부지만 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게 임병장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동정론이 예, 동정론이 그렇죠.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다섯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범죄자죠. 어떤 경우에서든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분위기. 그렇죠. 이거 우리 자신도 이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고 경악스러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군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군이 불신을 빨리 좀 불식시키기 예, 위한 불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줘야죠. 제가 볼 때 이런 경우 요새 인터넷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오늘 신팔균 장군 정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좀 초계처럼 절개를 지키면서 이 외세와 싸웠던 우리 독립투쟁했던 선조들 생각하면서 바비킴의 소나무 한번 듣겠습니다. 네. 소나무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을 감으면 선명해져요. 꿈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yeah.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와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한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상류별로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역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관련해서도 만만치 않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이시죠.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최양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언제예요? 네, 7일 날 10시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이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그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그렇게 뭐 많은 의혹이 제기될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이분 관련된 이제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뒤져보니까 2012년도에 이분의 그 현금 자산이 갑자기 한 17억 정도가 늡니다. 16억이 아니라 17억입니까? 네, 16억에서 17억 사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게 수입이 어디서 생긴 거냐?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동안 들어왔던 적금이 만기가 돼서 도래해서 그걸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한꺼번에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걸 한꺼번에 이제 그 은행에 예치하다 보니 이렇게 늘었다 그러는데, 글쎄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부부가 아무리 다 저 교수지만 17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갑자기 늘은 것이 과연 적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두 분의 수입이, 한꺼번에 그 17억이 될 정도의 그 수입이 되는가, 교수님 두 분이.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해명이 안 돼서, 이걸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적금을 탔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네.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적금을, 뭐, 본인이 입증하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아직 안 주시는데, 예. 근데 적금으로만 17억을 탄다는 게 조금, 그러면, 우리, 잘 알겠지만, 교수님 월급이, 17억 원 적금. 이게요. 이상해요. 그걸 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그, 좀 입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셔갖고. 이분이 어느 학교 교수죠? 왜냐하면 교수 월급이 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네. 교육청에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이게 일정한데 그래. 학교 교수들 월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아, 학교마다요. 그러니까 네. 재정 상태라든지 아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시구나. 서울대 교수도 뭐 사립대학 교수보다 월급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래도 또 저희는 이제 네. 그 이 수입에 대한 입증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뭐 그 간단하지 않습니까? 월급 네. 받은 것만 내역서를 내시면 되니까. 근데 아직 그 자료 안 주셔갖고 지금은 일단 의혹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유승희 의원이 골프장 회원권 매매 의혹 제기한 모양이에요. 네. 그 이게 이제 7천 예. 두 가지인데요. 7천만 원 정도에 매입한 이제 88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 한 1억 대 이상을 올라서 예. 두 배 정도 이제 맞으면 그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 하고 또 그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린 건 사실인데요. 또 어떤 건물은 한 30배 오른 게 있거든요. 재개발해서. 네. 근데 뭐 재산이 많이 부른 것을 뭐라고 한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이런 것이 그 소위 그 재테크 소위 말하면 그 투기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죠. 그 원래 집이 부자신 모양이죠. 뭐 적금도 그렇게 16억, 17억씩 타고 또 네. 골프장 회원권이니까 사실 교수들이 골프장 회원권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전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셔가지고 잘 치실 것 같아요. 별 말씀을. 예. 그리고 여주별장 부지 문제 우리 우유형께서 직접 문제 제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입증이 안 된 거라 이제 그 후보자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여주의 그 별장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부대 농지가 있어요. 농지라는 건 이제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네. 예. 그 농지 중에 일부를 그 잔디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농지는 그 농사를 뭐 성실하게 안 짓는다 하더라도 농사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저 잔디를 깔아놨길래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보니까 갑자기 거기다가 이제 그 잔디 중간 중간에 12그루의 고추를 심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 이건 좀 그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지목이 분명히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밭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 그리고 또는 또 하나 뭐 어제 그 종편이 제기한 의혹은 최내정자 부인의 명의의 강남구 삼성동 차관 아파트가 2008년 말 재건축한 뒤 시세가 30배가량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예.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도에 구입했던 그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되니까요. 예. 최근 그 87년에 구입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은 3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재테크 잘하신 걸로. 근데 뭐 참 이거 이제 청문회에서 질문할 내용입니다만 이런 식의 재테크를 왜 하셨는지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네, 실제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니까. 예. 예. 어쨌든 뭐 재테크도 과학인 모양이죠. 뭐 제가 볼 때. 아 뭐 누구든 침대는 뭐, 과학이라 그러는데 예. 재테크가 과학인 것 같네요. 예. 이런 거죠. 뭐 뭘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한 몇십 년 지나서 한두 배 오르고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좀 뭐를 해본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건 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영희 후보자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좀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해명해달라는 요청인데 아직까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안 하셔서 좀 답답합니다. 좀 뭐, 최근에 그 청문회 예. 보면서 왜 해명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아. 문창근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예. 아 청문회는 하루밖에 안 하는데. 김명주 후보자도 지금 해명한 거는 칼럼권 하나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상한 게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 저 청문회 가서 말이죠 일정한 그. 그 공무원들이 알려준 일종의 그 비법을 가지고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예. 빨리, 아, 예를 들면, 아, 나 억울하다. 그럼 억울한 걸 해명하고, 잘못한 건 빨리 잘못했다고 해줘야, 청문회 때 가서 여러 가지 규명이 될 텐데, 참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쨌든 그 한편으로 부럽네요. 교수 월급이 부부가 교수라고 그러지만 또 이렇게 알뜰하게 참 재산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신 교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은 장관이 못 돼요. 별말씀도 하십니다. 할 생각도 없고. 근데요, 이분은 논문 표절 의혹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뒤져보고 있는데. 예. 아직 그렇게 심각한 논문 표절. 학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예. 괜찮은 길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재산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인문과학과 이 자연과학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인사청문 제도 지금 청와대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하게 국무총리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를 다 통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관하신 분들은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럼 통과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왜 통과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추려놓고 지금은 청문 제도 개선하자고 그러냐. 예. 저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비교적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좋은 그런 그 전문가들, 좋은 학자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을 추천 안 하고 자꾸 그 자기 무슨 캠프 사람 자기 수첩에 있는 사람들만 쓰려고 하면서 그게 안 통과되니까 자꾸 그 제도 개선하자고 하는데요. 인사청문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적절한 후보자 추천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후보자 청문 네. 후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들 중에 좀 과다한 것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은 뭐 교통 그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기록 쫙 전부 제출을 해라. 뭐 예를 들면 네. 대학교 다닐 때 성적 증명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식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까지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니 뭐 그 어떻게 대학을 한번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나 그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이건 조금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요청하지만 예. 그 실제로 그걸 쓰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봐도 말이죠. 여야간에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 결국 굉장히 인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에서 다룰 때에 예를 들면 이러이러이러한 기준에서 다루자. 정부 예. 여야의 그 합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신상을 세상에 털면 좋은 분들도 나 내가 그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느니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직에 나오시는 걸 꺼려하게 돼 있으니까 무슨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틀 예. 잡히는 게 있어서 안 하시는 게 있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도를 개선한다기보다는 그 가령 공직에 오시는 분들이 결적 사유라든가 어느 기준에서는 통과시킨다고 하는 그 여야 간의 일정한 인사청문회의 그 소위 탈락 기준. 예.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일정하게 좀 정해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근거 없이 털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저 정도 기준은 합격이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공직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그런 정도 기준을 대한 여야 그 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탈락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든 봐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지만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예. 도저히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인사수석실이나 혹은 뭐 저 우리 기춘 대원군께서도 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 사실 사회적 합의는 있어요. 뭐 재산, 병역, 또 여러 가지 세금 뭐 이런 기준들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을 털 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좀 일정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그 야당 측에서는 난 이 두 명 정도는 반드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낙마해야 된다고 보신다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아직은 당 차원에서 누구누구는 안 된다 누구누구는 된다고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도 내정자는 그 명색이 교육부 장관인데 예. 논문 표절 복제 또 소위
심지어 그 신문 칼럼까지 대피를 시켰다. 아, 그거가 많이 사실이라면 참 처음 봤습니다, 저. 네, 아, 저도 참, 제가 뭐, 논문 자기 복제까지는 조금 막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신문 칼럼까지 조교한테 시키는 거는 나는 전 정말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정도는 좀 역대 학자들 중에서 제일 최악이 아닌가.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해명을 안 하시니까. 네. 예. 그, 뭐, 도대체 왜 해명을 안 하시는지. 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 갑자기 그 최양희 장관 후보자가 키운 고추가 한번 맛보고 싶네요. 과학자들이 키운 고추 맛은 어떨까?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지밭에 키운 그 고추라는 것이 그 창조경제의 또 본질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그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분 중에서 가장 핵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공천이 탈락하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임태희 전 청와대 실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볼 텐데요. 그 요새 스포츠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목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수아레스 선수인데요. 중국에서 기발한 상품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따개 있지 않습니까? 이 병따개를 수아레스 선수의 얼굴 그리고 병을 따는 그 부분은 수아레스 선수의 이빨로 표현한 그런 병따개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여러 가지 진기록이 또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월드컵에서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경기장에 난입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 월드컵의 백태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혼났어요.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네. 온갖 축구 지식을 다 지금 월드컵 지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아르헨티나가 연장 막판 극적인 결승골 하고 스위스를 제치면서 8강에 올랐죠? 네. 예. 아, 이 경기가 연장까지 갔습니다. 0대0으로 연장전이 이어졌는데요.
연장 후반 12분 리오넬 메시의 땅볼 패스를 앙헬 디마리아가 골로 연결을 시켰고요. 네.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8강에 올랐고요. 앙헬 디마리아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선수인데 뭐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호나우두도 있고 해서 네. 하늘에 가려있고 어시스트를 주로 한 선수였어요. 아. 네, 오늘은 메시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MVP에 뽑혔습니다. 메시가 하는 말이 왜 내가 MVP에 뽑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 겸손까지 하네요. 예. 네, 디마리아가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보였고요. 어.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지금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서 오늘 16강전까지 4경기 모두 게임 MVP에 뽑히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죠. 그 옛날엔 미국이 축구를 잘 못했는데 요새 축구를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벨기에 네. 미국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끝났는데요. 예. 이 경기도 연장까지 갔습니다. 근데 승부는 벨기에가 2-1로 승리를 거뒀어요. 벨기에가요? 네. 0-0인 가운데 연장 초반에 벨기에 데브루인이 선취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루카쿠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0으로 앞섰고 미국이 연장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2-1까지 따라갔는데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예. 벨기에가 1986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르고 나서는 8강 이상 간 적이 없거든요. 28년 만에 8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미국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8강에 한번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12년 만에 8강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월드컵에서 관중이 그라운드에 뛰어드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네. 삼엄해서 네. 이분이 그 S마크 가슴에 S자가 이제 새겨진 티셔츠 입었던 모양인데 슈퍼맨 네. 아니에요 혹시? 슈퍼맨을 아마 뜻하는 S자 마크를 예. 예, 입은 그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티셔츠에서는 빈민지역의 아이들을 구하자 이런 문구를 쓰고 운동화 그라운드를 한동안 누볐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중단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뭐 월드컵이라고 이렇게 전 세계 팬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경기에서 일종의 사실 홍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면 경범죄 정도로 뭐 몇 푼 안 되는 벌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 해서 뭐 회사를 광고하거나 예. 자기 주장을 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자들인 경우나 뭐 남자들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옷을 벗고 뛰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좀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종의 뭐 MBC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홍명보 감독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번 주 중에 홍 감독을 만나서 거취 여부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홍명호 감독은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지금 그만두는 게 사실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나 축구협회나 팬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나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떠날 때를 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네, 사실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현명함으로 네. 사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공천심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불협화음도 역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택 을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공천심사에서 초반 탈락한 분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사실 울산에서도 그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오늘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을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초반에 탈락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내셨죠. 임태희 전 실장 전화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 의원님, 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근데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정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공천심사, 이제 공천 탈락, 뭐 탈락이라기보다 사실은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제 이
배제죠, 배제. 평택에서는 적어도 하여튼 그 공천 심사를 배제한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배제 이유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도 이 입장을 밝혔는데 원래는 이제 상향식 공천이면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그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상위 몇 명을 압축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저를 뺀 이제 1등을 한 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이 그 공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등이라는 건 여론조사 1등이란 말씀이시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우에 바르지, 경우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그거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거는 당에서 예를 들면 그 공천의 도대체 기준이, 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지 말든지 했어야지. 예. 예.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심위 위원이시죠? 지금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심사에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당우사의 자세를 견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원철 의원, 공천위 위원인데 친박 비박이 아니라 친새누리, 친국민의 입장에서 공천을 진행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임태희 실장께서는 반새누리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야말로 새누리당에 아주 이 적자죠. 예, 예. 그 저는 그래서 당이 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적인 절차 공정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아무래도 없죠. 그리고 명분이 없고. 예. 근데 아마 어제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 당에서도 뭔가 좀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예, 내부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이 당이 치르는 데 있어서 워낙 그 중부권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예.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전략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디에 가는 게 제일 적합하냐 하는 이제 생각들도 또 당내에서 토의가 된 것 같고.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저를 어떻든 그 평택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저한테 설명들이 예. 그래서 뭐 일부는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잡한 사정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예. 복잡한 사정이 뭐가 복잡할까요? 저는 처음에 왜냐하면 도저히 합리적인 이 사고로는 수없이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안 가는 그 결과였습니다. 예. 처음에 그 공천의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이건 뭐 도대체 우리 지난 2008년, 2012년에 있었듯이 뭔가 이건 그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그 이유가 아니고는 제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이제 어제 얘기로는 그 아마 지금 수원에도 이 사실상 총선과 다름없는 세 개의 지역구. 예. 또 우리 평택, 또 김포에서 경기도에만 이제 5개가 나고 동작까지 해서 수도권만 6개가 나는데 네. 이 지역이 이번 재보선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성패를 가름하는 네.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참 전체정명의 지금 선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이 당 입장에서 최선의 배합 조합이 어떻게 되는 게 이 맞는 조합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뭐 했다고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이 친이계 배제인가요? 예. 저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도농복합에 무슨 맞지 않느니 또 뭐 이 이유에 있어서 그 무슨 표의 확장성이 문제가 되느니 그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에 대해서 자, 그 설명을 입장을 바꿔놓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예. 하여튼 참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 전에 보면
하여튼 참 그 어려운 그 일들이 뭐 당도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예. 지금 어쨌든 친이계 배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에서 뭐냐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당선을 네. 보면은요. 네. 사실은 친이계 자체도 그러니까 비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네. 그 실제로 당내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지금 글쎄 이제 정의화 의원이 친이계고 또 친이계 부활 뭐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의문인데 이 사실은 그 우리 정치에서 지금 편가르기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저는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대통령 그 실장을 해봤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국정을 가장 이 정말 이 잘 운영하느냐에 모든 그 정성이 사실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친이다 친박이다 하는 거는 네.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혹시 잘못 대통령을 모시는 이런 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에다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제하는 표현인데 그런 이제 편가르기식 그 사고도 안 해야 되고 사고도 안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 그 일부 보도를 보도에 보면은 예. 지금 임태희 이 장관께 부탁을 했다는 게 수원정 예.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원정에 예. 우리 임태희 장관 좀 출마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예, 예. 지금 수원정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 전략공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시기로 하세요? 수원정은 아마 한 번도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당선된 적이 없고 예. 뭐 워낙 어려운 지역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제 그 당에서 이 저한테 예,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타진이 왔습니다. 아, 타진 실제로 예. 보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예, 예 그렇게 이제 이 저한테 뭐 연락이 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 예.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어떻게 하다가 이 그 지방선거 어떤 대 아 이제 이번 재보선 대책이 그 이런 상태까지 이렇게 왔느냐? 이거는 사실은 사전적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평택에 대한 후보를 정할 때부터도 이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 입장에서 그게 다 종합적으로 가만히 돼서 예를 들면 조율을 하고 사전에 상대 당의 어떤 여건도 보고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대응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 제가 좀 하여튼 그 당에 예, 그런 그 고충은 제가 이 당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이제 다만, 그 저도 이 평택에서 정말 평택이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연다 하는 지역으로 선택한 만큼, 어쨌든 그 이 지역에서 함께 해온 분들하고 이거는 논의를 해서 제가 결론을 낼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부하신다는 입장이시군요. 아, 참 지금까지는 이거를 뭐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여기 평택에서도 정말 당이 우리 그 또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다 이론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좀 의견을 저도 두루 좀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를 했다가 나중에 당선된다면 새누리당에 복귀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평택에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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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지금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원정에 출마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지금 현재로는 무소속 쪽에 더 기울어지신 것 같네요. 아, 이제 무소속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쨌든 그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무소속도 포함되는 거냐. 그래서 하여튼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이제가 주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탈당이니 무소속 출마니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짐 싸갖고 나가자든가 뭐 무슨 그 뭐 헤어지자든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예. 출마는 가능성은 배제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우리 저 말씀을 예, 그렇게 양자선택으로 하시면 예, 그 답을 하기 어렵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우리가 예.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면서 예. 어떻든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지 고집 부리는 거 많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소속이니 탈당이니 하는 말은 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당원된 도리를 맞지 않는다. 다만 당이 정말 제대로 이번 기회에 예. 아주 좀 그 정말 당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 당에 대한 애정을 예.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MB 정권 하에 대통령 실장을 지내신 분이죠. 임태희 전 장관이었습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